억수로 쑥스럽지만 일단 부르고 맞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을. 야, 국밥 먹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흥겨워하는 어르신들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방신간 너도 성성했잖아요. 전라도에서 가장 특이한 그리고 유명한 흥도 느끼고 끼니도 때우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여행의 참맛. 야, 이게 진짜 트랙터 타고 여행하는 놈이라니까. 할아버지들이 힘을 좀 얻으러 쓰려고 그러는데요. 드디어 배 두둑히 채워준 나주 돼지국밥 대량이요. 와, 왔어요, 왔어. 푸짐해요. 아유, 부장님 더 주시는 건가요? 네. 우리 많이 드셔. 트리타트 타고 다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푸짐한 전까지 듬뿍입니다. 나중에 뭐 처음 먹어요. 야, 이거 언제 와서 먹어보겠어요, 그죠? 아, 이 와인이 시원합니까? 와.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맛보게 되는 음식은 보람도 함께 맛보는 것이니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는 상상 이상의 맛입니다. 아니, 어찌 이리 맛있죠? 이야, 국밥 맛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다시 발길 닿는 대로 출발! 와, 배가 다 주름처럼 열려있어요. 아, 역시 나주하면 배, 배밭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과수원이 되게 많네요. 아, 여기는 배추산지가 돼가지고요. 네. 온통 온 마을이 전부 다 배나무밭입니다. 아, 그 아버지도 배 이거 농장하세요? 예, 많이 하고 있죠. 배농장 같이 따라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우리 내가 배농사 짓고 있으니까. 네.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그게 아시죠. 야. 드넓은 배밭을 보니 농촌의 일꾼 저 강기태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트랙터 타고요 전국 여행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배밭도 어떻게 또 생긴나 또 구경도 한번 해보려고. 아, 그래, 배설을 하러 온 건 아니고? 아니, 배설을 하러 온 건 아니고. 저는 미선 부족 한번 같이 좀 도와드려 올게요. 아, 예. 하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 와, 이거 언제 탔다요 이거? 아, 이거 오늘 다 따야지. 이렇게 컸는데 따서 빨리 출원을 해야 돼. 와, 딱 이맘때 배수하기 한창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시니 망설임 없이 저도 두 손 걷어붙였습니다. 톡 떨어지네. 힘을 별로 주지도 않았는데 톡 떨어져요.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또 누굽니까?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농사일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수확한 배 하나도 조심조심. 자,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냥 먹어도 돼요? 먹어. 이건 뭐 봉지에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 누가 할까요? 일한 뒤 먹는 이 꿀맛. 뭔 소리가? 기가 막히죠. 아이고, 시원하죠. 꿀이야, 꿀. 꿀이지? 응. 또 그 맛에 반해가지고 또 저 고향 못 찾아가면 안 돼. 맛있는 배도 얻어먹겠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마무리 작업까지 파이팅! 오, 힘드네요. 그나저나 리어카도 참 오랜만에 끌어보네요. 리어카를 끄니까 예전에 그 리어카 여행했던 게 생각나네요. 리어카로 여행했었어요? 네, 올해 그 네팔 여행 갔을 때 그때 네팔 조카들 6명 만났었는데 그 조카들 여행을 시켜주고 싶어갖고 리어카를 끌었었죠.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제 리어카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해 2월이었죠. 오, 국내 최초로 리어카를 몰고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 여행 화이팅!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원래 이런 분이었군요. 고향인 경남 하동부터 전북 완주까지 리어커를 끌고 180km 완주! 완주하고 봐도 후원금으로 바다를 보지 못한 네팔 친구들에게 바다를 보여줬었죠.
리어카 여행.